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. 저는요 처음에 이 바깥 세상도 몰랐어요. 이 신을 받았기 때문에 이 무속에 대해서는 그래도 자신감이 있고 이 무당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디 가서 서도 내가 참 꿀리지 않는 자신감이 있는데 사회 물정은 사회 나가서 뭐 하라면 아무것도 나는 못해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. 진짜 이 그냥 온실 속에 꽃마냥 쌀값이 얼마인지 기름값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애들 아빠가 갑자기 죽고 나니까 이거는 내가 쌀도 바로 먹어야 되고 내가 기름도 사대야 되고 애들도 먹여 살려야 되고 하는데 처음에 전 보는데 전비가 2,000원 받고 전 받습니다. 2,000원 받고 전 보면은 그 당시에는 아침 일찍이 와야 캐상이 잘 나온다고 할머니들 종이 쪽지에다가 사위서부터 손자 며느리 다 져갖고 오면은 그거 점사 보다 보면 배에서 꼬르락 꼬르락 소리가 나고 배가 고파도 근데 그때만 해도 점사 보면은 점사 보러 온 양반도 울고 나도 울고 하다 보면은 나는 전비 2,000원 받고 내 주머니에서는 2만 원도 나가고 3만 원도 나가고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어. 새끼는 먹여 살려야 되는데 내 손에서 먹여 살려야 되는데 점사비 2,000원 받고 내 주머니에서 2~3만 원 나가니 이거는 손님이 오는 게 이제 부담스럽고 안 왔으면 좋겠는 거야. 왜냐면은 이거는 돈은 벌어야 되는데 버는 게 아니라 내 주머니에서 데리고 나가야 되니까. 근데 무당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행복해서 오는 사람은 없잖아. 다 힘들고 고달프고 저기 하니까 살 길을 찾아서 오는 건데 죽을 때까지 내가 힘이 있는 데까지는 그래도 중생들 보듬고 그저 제자들 막힌 거 제자들 막혀서 허덕거리고 힘든 제자님들 내 손길이 닿아서 그저 그래도 참 힘차게 막힌 거 없이 응? 힘차게 그래도 저기서 잘 나가고 뚫어지면 그거로 또 만족하는 것이고 또 이 제자님들도 많이 참 찾아와요. 많이 찾아오는데 보면은 안타까운 제자님들도 참 많고 참 가야 할 길이 아닌데도 오는 제자님들도 많고 하지만은 그래도 꼭 가야 할 길이라면 그 선생님들 그래도 제대로 해서 풀어서 해주면은 만족은 느끼니까 그거를 보람으로 알고 참 그거같이 더 만족한 게 어디가 있겠어.